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. 이 지금 요나가 이 말할 때가 언제예요? 뜨거운 맛을 이미 본 후에 그랬습니다. 이미 그는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폭랑이 일어서 뱃사람들이 그를 바다 위에 던짐을 통해 거기 기다리고 있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절벽 같은 그 시간에서 3일 동안 지나면서 그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토해냄을 통해 살아났던 사람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옥까지 갔다 온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바꾸지를 않았던 것이.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못 우리 능력으로 못하는 것이죠. 성령님 왜 기도하라 그래요? 왜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?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살고 자기 성격 절대로 못 버립니다. 자기 기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지는 것이요.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,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. 그래서 정말 원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.